아이쿠 직원들 안녕, JJ입니다. 네,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놈이 옷을 사는데 400만원이나 썼어?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400만원을 썼습니다. 이 컨텐츠 여름옷 하울을 위해서 계절마다 어떤 옷들을 샀는지 한망태기씩 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? 2019년 JJ의 400만원어치 여름옷 타올 출발합니다. JJTV 구독 네, 많은 여러분들이 이놈이 돈을 좀 벌더니 초심을 잃었네, 구독자가 많더니 400만원을 옷 샀는데다 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당당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썼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쇼핑백이 지금 몇 개인지 이만큼이나 제가, 네? 이만큼이나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400만원! 빠그! 가장 비싼 거부터 한번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이걸 안 보여드리면은 진짜로 옷에다가 400만원을 질러버린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옷에다가 400만원을 써요. 네. 장비를 샀습니다, 여러분. 보다 나은 영상, 보다 나은 퀄리티를 위해서 약 1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. 제가 원래 쓰던 카메라가 소니 거 알파 6500. 이 카메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좋은 화질로 장시간 촬영 시에 한 20, 30분 넘어가면 발열이 돼서 막 꺼지고 막 다시 껐다 켰다 미쳐버리겠는 거야 진짜. 이런 불편함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약 5개월 전부터 눈독을 들이던 카메라가 있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파나소닉의 루믹스 GH5S. 요거 렌즈, 얘네들 뭐 배터리랑 막 해갖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총 400만원 중에 340 몇만원 정도를 여기다 썼습니다. 아니 이게 여름옷 타운이랑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지금부터 이 영상을 얘를 까서 언박싱을 해서 요걸로 찍어서 요 화면이 같이 나갈 겁니다. 어쨌든 여름옷 타운을 위해서 산 거다. 죄송해요. 아니 말도 안 되는 건가? 기쁜 마음으로 카메라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요거 까면은 반품 불과,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엽니다. 여러분 엽니다 갑니다. 200만원이 넘는 카메라의 자태는 쭉 빗나와. 와, 편집자 미안. 제가 필요한 건 GH5S. 자, 일단 구성품은 간략하게 이런 거 들어있어요. 자, 렌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앙 열고, 요거는 이제 시끄러운 사람한테 입 다물라고 이렇게 껴놓는. 지금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요 녀석을 하고 열어줘야죠. 자, 그런 다음에 렌즈 뒤에를, 자, 요거를 이제 결합을 어떻게 끼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얼마짜리 카메라인데? 잠깐만 이렇게 해서, 아 이거 어렵네요. 오른쪽으로 돌리는 건가? 왼쪽으로 돌리는 건가? 오호! 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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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좋아! 그래! 오! 완전 좋아! 좋아요. 자, 언박싱 끝! 카메라를 만나보셨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여름옷 타올 2019년 버전 출발합니다! 자, 일단 가장 비싸게 많은 돈을 들인 녀석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바지를 샀습니다.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청바지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, 그래서 케빈 클라인에 다녀왔습니다. 거기서 청바지를 두 개를 샀어요. 하나에 16만 얼마인가 막 이래요. 근데 두 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아주머니한테 이거 어떻게 두 개 사면 할인 안 되나요? 그러니까 된대요. 좀 많이 할인이 안 되고 한 만 원 할인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, 아 그럼 하나만 살게요 했다가, 혹시 저기 뭐 직원가나 이런 거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갖고 하나에 11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한 바지입니다. 짜라란. 기본으로 입을 그냥 청바지예요. 사실 저는 그 바지를
10만원 이상으로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. 요번에 다이어트 컨텐츠 찍을 때 바디 프로필을 찍을 겸 해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 구매를 했고, 청바지 보통 한번 사면은 4-5년 이상은 그냥 입으니까 살이 찌지 않는 이상 요거 괜찮아요. 이뻐요. 또 하나 산 거 요거 두 번째 청바지는 약간 색이 좀 더 옅은데 여기 이렇게 조금 날라리처럼 이런 찢어진 거. 사실 지금 제가 입을 수 있는 바지가 맞는 게 없어서 일단 청바지는 두 개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개만 딱 샀습니다. 켈빈 클라인 청바지였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어디서 샀냐, 호렘 매장에 다녀왔습니다. 첫 번째 옷입니다. 첫 번째 옷 반팔 후드예요. 반팔 후드고 39,900원이래요 39,900원. 귀엽지 않아요? 후드를 되게 좋아해서 저는. 다음 거는 노웨먹 찍을 때 주로 셔츠를 자주 입잖아요. 그래갖고 이렇게 또 하나 샀습니다. 셔츠 짜란. 제가 원래 평상시에 입던 스타일들이랑 비슷하긴 하죠. 근데 이뻐요. 색깔이 제가 없는 색이라서 하나 샀어요. 이쁘죠? 39,900원 입어보고 샀는데 제가 또 피부가 어둡다 보니까 안 받는 색들이 많은데 얘는 괜찮더라고요. 자, 그 다음 거는 짜란, 이것도 39,900원 동일합니다. 이건 색깔이 약간 연보라색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깔끔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습니다. 아, 이쁜데? 이 정도면? 괜찮죠? 자, 다음 거는 무지 셔츠. 이런 색이 저한테 좀 나쁘지 않게 떠라고요, 대보니까. 그래서 요거는 14,900원. 14,900원. 자,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뿅아리. 딱 입으면은 삐약삐약 소리가 나거든요, 이런 거는. 삐약삐약 병아리. 좀 삐약삐약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29,900원.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와, 돈 많이 썼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3만원, 14,900원, 이거는 뭐 39,900원, 39,900원, 거의 20만원 돈을 여기다 쓴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9만 얼마나 했어요. 이렇게 삐약삐약삐약 하면은 가격이 깎여요, 여러분. 싸게 잘 샀죠? 네, 싸게 잘 샀어요. 근데 여름옷은 비싼 게 꺼려지는 이유가 저는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한 계절 입으면은 앞만 세탁을 잘해도 이렇게 다 늘어나요, 목이. 그래갖고 저는 여름옷은 항상 저렴한 걸로. 바로 옆에 또 지오다노 매장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무지 셔츠 두 개를 샀습니다. 9,900원짜리. 잠깐만, 근데 이거 매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막 하얀색 껴있었는데? 이것도 하얀색 껴있었는데? 레이어드요? 레이어드가 뭐예요? 이걸 안에다 놓는 거예요, 그럼? 아이, 뭐 그렇게 해놨어. 사람 헷갈리게. 난 또 흰색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. 아! 그래! 이 느낌이었어, 이 느낌!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 이렇게 접혀. 아, 그래! 이런 느낌! 마지막 쇼핑백입니다. 야, 이번에는 따란 자라. 일어나지 말고 이제 자라. 잘 시간이다. 따라란, 첫 번째 셔츠입니다. 얘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. 네이비 색깔의 주머니가 딱 있는데 그 위에 선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여기서 맑은 공기가, 이게 산소가 이렇게 나온다고요. 여기서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한다고요. 이 뭔 개소리.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송합니다. 네. 아무튼 이뻐서 샀어요. 귀여워요? 내 마음속에 선인장. 29,000원. 저는 보통 19,000원에서 20,000원 초반 막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살짝 비싸긴 상긴 한 느낌이긴 한데 귀여워. 자, 그리고 다음 거 힌트인데 포인트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크아, 귀엽다, 이쁘다. 요 녀석은 비싸요. 89,000원.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거.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걱정인 게 옷이 소재가 되게 얇아갖고 요번 여름 지나가면은 좀 많이 늘어나서 못 입게 되지 않을까. 그럴 때는 얘만 떼서 리폼하는 거야. 깔끔. 자, 그리고 다음 거 요거는 스타일리시 해보이게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배가 다시 나오게 되더라도 가운데 흰색 요 라인이 있어가지고 배가 나와있으면은 이 흰색 라인이 잡아준단 말이야. 그래서 요만큼 나와도 한 요정도처럼 보인단 말이야. 이건 아니에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뻐서 하나 샀습니다. 네, 자라에서 그래도 11만원 썼네. 올 여름은 이 녀석들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2019 SS가 아니지? SW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지금부터 JJ의 여름 패션쇼 출발! 요런 느낌 있잖아요. 요런 옷 잘 입는 사람들 막 안에 여기만 이렇게 해서 쑤셔놓고. 슬랙스가 끈이 있어서 좀 별로죠, 이거. 네, 끈은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, 이렇게. 아닌가? 두 번째 옷.
되게 발랄해 보여. 이야우. 아 이쁘다. 나 이게 제일 좋아요. 이게 제일 좋아. 야 이게 진짜 살이 빠지니까 이제 옷을 입을 수가 있네. 그래도. 예. 아 노란 거 이쁘다. 이것도 괜찮네. 하나 둘 셋. 우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. 배가 홀쭉해 보이는 옷이라고.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코카콜라 같잖아. 그쵸? 옆에 모습 대박. 내 가슴에 산소탱크. 이 정도 계속 오르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시원해 보이네.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여름 시즌 구매한 이 많은 옷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 많이 썼다 진짜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.